아이, 왜 하필 4층이야? 4층도 사람 살고, 5층도 사람 살고, 6층도 사람 살아. 사람이 이사, 이사, 이사 가. 이사 안 가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5층, 6층은 엘리베이터 있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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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자식아. 자, 됐다. 얼마 주면 돼? 3,700원. 700원 더 줘, 이 사람아. 없어, 이 사람아. 딸보다 더해? 떨에 또 떨이를 하냐? 아, 오늘 해지면 이거 팔아먹지 못하는 거 갖고 가면 고맙다고 그러지. 말이 많아. 예, 따이. 하나 더. 간다. 야, 야, 야. 아저씨. 별일 없으셨어요? 늦었네? 아버지 벌써 가셨는데? 소주 한 병 주세요. 아니. 두 병 주세요. 아버지! 어? 와, 아버지. 나 일주일 내내 코피 터지게 일한다는 레지던트거든요? 아버지 손은 왜 그래요? 운전만 하신다든지 짐도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 저 조용히서 지금 작은 것만 하는 거야. 본 검사는 생명을 주신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 오수진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너스는 국내 최대 SPA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모든 의상을 우리 위너스 브랜드를 입는다는 전제 하에 제작비의 7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화가 해외 상영될 경우 미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이 기획안 올린 이유가 뭐야? 회사 확장에 제가 공부했던 영화 제작을 결합하고 싶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위너스 내 영화 제작 파트를 신설하게 해주십시오. 결제 받으셨어요? 윤 이사님 덕분에요. 축하드려요, 부사장님. 자, 경영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자의 기능, 수립된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직무와 상호 간의 관계를 다음 학기 성적 3.0 못 넘으면 바로 군대 가! 이판사님, 재판 언제 끝내냐고 전화 왔었어요. 재판 끝났는데 전화 안 한다 이거지?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영화사 프로젝트 아버지한테 결제 받았거든. 퇴근 시간 맞춰 갈 테니까 그 집 가자. 오늘? 오늘은 안 되지. 내가 전역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너랑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 가르치고 정주고 그러면서 까불지 말라고 야단을 쳐? 트집을 안 잡히는데 어떻게 야단을 쳐? 상냥하지, 예의 바르지, 부지런하지, 거기다 이쁘지, 또 머리 좋아, 판사지. 그뿐이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손으로 전역한다. 그건 또 얼마나 깔끔하고 맛있게 자라는 줄 아니? 너 지금 며느리 자랑하는 거니? 이게 자랑으로 들리니 너는? 완전 용의주도하다는 뜻이지. 강기범, 우재, 성재, 삼총사가 불철주야, 서영이를 지키니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양심 없이 판사하기 싫다는 데까지. 맞다. 아니, 그렇게 판사 싫다는 애가 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상병과 같이 가보자. 그러면은 일 많아서 병원 진료 시간 못 맞춘대. 주치의 대기시켜서 야간 진료해. 내가 그 말을 안 했겠니? 그러면 애를 만들던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어쩜 저렇게 태평이니? 여보세요? 호정이니? 공항? 남자랑 온다고? 엄마, 이 남자는 엄마가 꼭 좋아해줘야 돼. 고정이 왔어? 남자하고 온대요, 남자하고. 아우, 역을 피했더니 호랑이 굴이라고. 기집애가 거기서 연애할 줄 꿈에도 몰랐네. 엄마! 호정아! 엄마 잘 있었어? 그래, 같이 온 남자. 타미! 타미?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니 너 경호야. 아버지. 내가 오빠한테 절대 절대 말하지 말고 깜짝 이벤트 하자 그랬어. 아빠, 오빠 반갑지? 아이 그럼 이게 얼마 만인데. 얼굴 보여준 건 7년 만이고 목소리 들려준 것도 3년이 넘었으면서 아버지 만나러 오면서 혼자 오는 건 무슨 경우야. 마누라는 어디다 모셔놓고. 그 사람 6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났다니? 야, 그게 무슨 죽었단 말이냐? 아니 어쩌다가 6년 전? 넌 어떻게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그 여자 때문에 미국에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 일정으로 다니러 온 거야? 아주 귀국했습니다. 경호하고 내 사이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깜짝 놀래켜줄 이벤트야? 경호 오빠 너무 싫어하지 마. 내가 얼마나 오빠 도움 받았는데. 아니 대학 들어가자마자 독립해 나간 애가 왜 이제 와서 여기서 지내겠대? 아니 근데 너, 너는 왜 경호 와이프 죽은 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당사자가 먼저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는데 내가 할 순 없잖아. 난 네 엄마야. 엄마면 내가 아는 걸 전부 다 말해야 돼? 사고비 사진 찍어봐. 선생님. 왜? 꼴 우습지. 이거 마실 시간에 더 눈 감고 있으면 안 될까? 눈 감고 마시자. 자. 가. 외과 레지던트 2년 차. 너무 고달프다. 다시 왔다 와. 내 정체야. 언제 고백하지? 아. 집에서 보자니까 뭐하러 왔어요? 차 가지고 나왔는데. 가시죠, 이 판사님. 그러지 말라니까 참 말 안 듣지, 강우재. 강우재? 내가 만들어주는 걸 온 가족이 먹으면서 축하해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이서영 이 집요한 유혹 봐라. 가요. 다녀왔습니다. 둘이 저녁 먹고 온다더니.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요. 어머니하고 약속한 날은 지켜야 한다고 하도 고집을 피워서 제가 졌습니다. 난 절대 너한테 집에 와서 밥하라고 한 적 없다. 그럼요. 제가 혼자 약속드렸잖아요, 어머니한테. 우리 낙지 어딨나? 얼른 나가요. 나 낙지 보러 온 거야. 오, 징그러워. 오, 진짜 잘했어.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어쩜 저한테는 냉골 같은 남편을 주시고는 아들은 마누라한테 흐물거리는 낙지 같은 놈을 주셨나이까. 성재 이 자식은 가족들 저녁 먹는 날인데 왜 안 들어와? 이번 학기 3.0 못 넘으면 군대 쳐넣는다면서요. 성재는 경영학과 쪽은 영 안 맞나 보던데요. 뭐는 맞는 게 있어? 머리 안 좋은 놈? 자, 준비됐죠? 시작! 이서영 씨, 말하지? 나 조금만 더. 아직 안 돼요. 이러다 5년 지나 단독 맞기도 전에 미간에 팔자 계곡 만들겠다. 뭐 안 되는데. 오늘은 일단 자자. 12시 넘었어. 야. 사람들 관심 쏠린 사건이라 많이 신경 쓰여도 그러지. 사람들 관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버거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학까지 하신 분이 저희가 더 감사하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요. 죄송합니다. 미경 언니! 그래, 너 민석이 아저씨 딸 맞지? 혹시 이 병원 다녀요? 응. 무슨 과요? 여기 외과. 언니 여기서 나 본 거 언니는 엄마한테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간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차 한 잔도 못하겠다. 괜찮아요. 앞으로 또 보게 될 거예요.
너 랜섬시티 너무 낸다. 병원까지 찾아온 친구 구내식당 대접이 뭐야? 항상 감사해. 나의 그분하고 점심 먹을 수 있는 피가 튼 한 시간을 너한테 바친 거야. 니들 오누이 혹시 아저씨가 밖에서 나와서 데려온 자식들 아니야?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안 같긴 하지. 네 정체 알고 난 뒤 그분의 반응 참 기대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빠처럼 알고 만났으면 참 좋았을 사람인데. 오빠하고 이서영 씨는 여전히 행복해? 응, 퍼펙트. 너 왜 그렇게 우리 세원이 근황에 관심이 많아? 야,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 너 혹시 우리 오빠 못 잊었니? 사랑이 끝나면 기억도 사라지니? 아마 이 관심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걸. 그래도 너 절대 우리 오빠한테 나타나지 마. 알았어. 우주 오빠한테 내가 먼저는 절대 연락 안 할게. 됐지? 이 사건에 대중 관심이 아주 많이 쏠리는 건 알지? 피고인이 명문대 출신의 여기술에서 기자들이 아주 난립니다. 존속 살해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먼저 칼을 들고 덤볐다고 해도 공격의 현재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정당방위는 적용 안 되더라도 20년을 아버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 점을 고려한다면 25년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고인 우수진 씨가 죄값을 받고 나왔을 때 남은 인생을 살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아무리 심했대도 아버지를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없어. 15년 이상은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죽지 않았다고 해서 살만 했다고 겪어보지도 않은 남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이면 학대받은 증거만 있으면 부모를 죽여도 된다는 거하고 똑같아. 선처가 능사도 아니고 경종을 울린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되지. 아이씨. 아, 뭐야 아버지. 아이고, 같이 가요, 같이. 뭐? 아유, 혼자 등산을 다녀요, 서글프게. 하나도 안 서글프고 하나도 안 심심해. 그분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쉬어요? 무슨 소리야? 아유, 아버지 여자친구 있잖아요. 에이, 미친놈아. 나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여자는 무슨 여자냐?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다른 여자 못 본다. 어, 너도 임마. 상우야! 어, 그래 영창아, 나 조금 이따 보자. 아, 아버지, 방금 서영인데요. 졸업 축하한다고요. 아, 뭐 잘 지냈는지? 공부하느라 정신 없나 봐요. 시차 때문에 알람 맞춰놓고 겨우 전화했대요. 아, 그 됐고. 야, 우리 사진 찍어야지. 어, 어디 가셨냐? 여기. 오히려 서영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서인지 더 밝아지셨다. 묵묵히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제주도 빚을 다 갚았다. 처음엔 아버지와 누나의 엇갈림이 안타까웠다. 너무 늦게 우리들 곁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 서영이. 아버지는 너무 늦으셨고 누나는 너무 지쳐있었다. 저희 운동 가요, 어머니. 아, 그래. 부부가 같이 운동 다니니 참 보기 좋구나. 언제는 안 먹고 왔어. 어지간히 붙어다녀. 아버지도 서영이를 잊어서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